자, 이번에는 그럼 슬림 플레이어. 예, 슬림 플레이어로 예, 한번 돌아오죠. 예. 이 슬림박스를 먼저 하나 소개를 드리면 그러게요. 예. 예, 지금 사실 얘는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이 되지만 집에 이 슬림박스라는 하드웨어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슬림박스로 들어온 케이블 방송을 제 휴대폰으로 아니면 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재전송해 주는 예, 그런 좀 독특한 슬림박스는 예. 사실 아이폰에도 있고 예, 요 예. 슬림 플레이어는 이제 예. 아이폰용도 있고 윈도우 모바일도 있고요. 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드웨어만 예. 설치가 돼 있다면.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유료로 따로 파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지금 일단 트라이얼 버전을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트라이얼 버전 깔아놨고요. 그리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슬림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건데 일단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슬림박스가 등록되어 있고요.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집에 있는 슬림박스에 접속을 합니다. 예, 뭐 IP 이런 거 다 뭐 다 시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미리 그런 부분 세팅해 놓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세팅해 놓으면 지금 채널은 1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와이브로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와이브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을 한번 돌려볼까? 채널을 한 36번. 뭐가 나올까요? 예, 패밀리가 떴다가 나오고 있군요. 이 케이블 방송이죠 지금 SBS. 예. 그럼 이거는 어떤 하나 A라는 어떤 케이블사에서 예. 제공해주는 거를 방송을 이쪽으로 뿌려주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케이블 집에서 뭐 대부분의 집에서 케이블을 보고 있잖아요. 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는 케이블을 다시 이 스마트폰으로 재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단말은 두 대 이상 접속을 못 하니까. 예, 무조건 한 대만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집에서 이제 그냥 TV로 볼 때는 뭐 여러 대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채널은 여기 뭐 작은 버튼을 누르면 미리 이제 그 슬림박스라는 장비를 먼저 설치해 놔야지만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따로 슬림 플레이어라는 아까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채널은 계속 바뀌면 바꿔서 이제 채널을 계속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고요. 화질은 예. 거의 DMB 수준. 예, DMB 뭐 네트워크 상태만 더 좋으면 DMB보다도 예. 좋은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와이브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데이터 양이 그렇게 뭐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예. 보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예. 이게 이제 케이블에서 이제 예. 지금 이제 중간에 플링박스라는 것이 이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을 케이블사에서 실제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통신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소비디오 같은 부분들도 네. 결국은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네. 이런 시장도 계속 바뀌겠네요. 보면. 뭐 바뀌면은 좋긴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투자비가 또 많이 들 거잖아요. 네.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사실 IPTV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네요. 이거는. 아니 사실 IPTV랑 다를 건 없죠. 어떻게 보면 네, 다를 건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쨌든 슬림박스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날라오는 이 데이터는 전부 다 예, IP 형태로 예, IP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같은 개념이군요. 예, 공중파로 뭐 이걸 공중파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뭐 채널만 바꾸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송, 뭐 집에서 늘 보던 방송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그렇죠. DMB가 꼭 DMB가 없어도 이런 어떤 네. 스마트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 좀 네. 색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쇼비디오도 네. 이제 그 DMB가 없어도 이 IPTV 형태로 그렇죠. 적용돼서 볼 수 있고 네.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와이브로나 네. 아니면 와이파이가 지원이 돼야 되는 3G 형태로도 아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모바일 IPTV는 네. 와이파이로 못 보고요. 예. 와이브로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슬림 미디어는 와이브로든 와이파이든 신경 안 쓰고 어떤 네트워크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은 얘가 좀 많이 슬링 미디어가 좀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쓰는 데이터 요금이 적게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모바일 IPTV는 공짜로는 볼 수 있는 뭐 저 이상 투자 금액은 필요 없지만 이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한 개 양쪽 다 일장일단인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